선교사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개척할 때 함께 개척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개척 동력자인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6년 동안 전도사로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력을 하시고 또 순복음 총회신학 7년 동안 4년, 3년, 7년을 마치시고 세계 비전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됩니다. 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백석 대학 목회자 최고반 이제 4년을 마치셨어요. 그러시고 이제 그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의 성안교회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안교회에 300명 추석하는데 거기에 청년부로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제가 좀 잘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그 영혼 구원에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도 담임 목사님 저를 맨날 끌고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목사님이시고 또 초창기 때부터 세계 비전교회를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세계 비전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그때가 될까 했는데 그날이 이제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날을 계획하시고 이제 세계를 교구로 늘 뭐 막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메시지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아마도 가족들이 제일 섭섭할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강남 노회장님께서 고용철 목사님께 나오셔서 서약과 파송 기도와 공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두시고 예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해인 아버지 목사님을 선교사로 이에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필리핀 전 지역에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실망하거나 낙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슬픈 일이나 고통의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꿈과 소망과 비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 품어 주옵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늘 강단하게 도와주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능력이 주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뜻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방울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하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많은 후원자들을 허락하여 주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공포를 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장로회 백석 대신 총회 소속 강남도에 대표하여 유엠 선교사를 강남도에 후원으로 필리핀 성안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파동장 수혈을 이어서 합니다. 제 선교사 파동장 제19-015 이름 유혜임. 위 사람은 강남도의 단기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됨을 증명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 백수대 실종의 강남도의 노회장 고영철 목사 서기 최시원 목사. 네, 들어가십니다. 자, 이어서 우리 파송패, 파송패를 드립니다. 자, 다시 나오세요. 네. 선교사 유혜인 목사. 목사님을 선교사 사명을 받아 여기 앞으로 오십니다. 필리핀 지역 성안교회 선교사라 파송된 것을 증명함으로 이 패를 담아 드립니다. 1919년 7월 13일 강남도 노회장 구영철 목사. 자, 이것으로 파송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자,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가족들이 여기 앞에 나오셔서 다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쪽 옆에 딸이고 사위이고 남편이고 선교사입니다. 아들은 직장 관계로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상 6절에 보면 메스메스로 가는 어미소가 성하기 오래도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라 부름을 받고 이렇게 결단하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안 가려고 백습 대학원에다가 원서를 다녔는데도 눈을 감아도 눈을 뜨도 계속 산에서 기도하면서는 나가야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사는 길이다. 내가 있으면 같이 평안을 만난다. 이런 마음이 와서 단기 선교로 다니다가 청년들이 제가 한 달 동안 번호관에서 영어 공부를 거기서 서강 스쿨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문화를 많이 배우고 거기서 청년들이 그 문화에 적게 찬양도 해주고 춤을 추면서 댄스 추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목사님 필리핀 스타일이고 영피플 스타일이라고 목하게 막 득점해서 울면서 그런 모습에 그 밝은 눈동자 그 순수한 눈동자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 뭐 대표회장 자리도 깔아놓고 이렇게 했지만 물론 나는 이제 물론 그 일도 중요하고 하지만 영어 그룹이 응답을 저는 받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 이제 남은 이렇게 세월을 너무나 더 많이 낭비했어요. 남편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짓지 말라 했는데 그 땅이 허가도 안 한데다가 100평을 짓도록 그래서 10년 동안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제가 이 시간 비롯해서 남편한테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지만 이번에 또 안수 일찍 받기까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안수식을 하라고 돈을 보내주고 이렇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저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필이면 그 안티폴로에서 이번에 한국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면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 마음을 돕게 하셨으니까 오직 이제 그동안에 못한 사명 마지막 생명이었고 우리 노회장 금미성 목사님 누구보다도 못 가게 했지만 내 신앙이 너무나도 고백이 뜨겁고 나는 십자가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고 자라는 거는 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 하니까 그러면은 정식으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래갖고 이렇게 다 모두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를 열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교의 한숨이 있고 성교의 기름봄이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말씀하셨는데 준비된 자 꼭 준비된 자만 보내주시옵소서 했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이렇게 우리 언니들이 큰언니 작은언니 다 와서 같이 잠을 자면서 또 영접기도까지 우리 부회장님한테 다 받고 또 저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최명석 목사님이 강건적으로 우리 금리용 전사 임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임무를 세워놓고 갔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도 후원자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남편이다 근용 남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셔서 오늘 내가 축사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 이제 음식도 다 맛있게 하면 교제를 나누면서 선물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자료